수력 원자력이 8일 아인슈타인 클래스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해단식은 한수원 본사와 멘토들을 연결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3기를 맞은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국내 우수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해 발전소 주변 지역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행하는 재능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아인슈타인 클래스에 참여한 멘티는 모두 4,3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멘토링으로 진행됐습니다. 1월 3일부터 4주간 대학생 멘토 39명이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166명의 멘티에게 학습지도, 진로상담, 정서교육 등의 온라인 멘토링을 시행했습니다. 전영태 한수원 상생협력처장은 멘티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멘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고맙다며 멘토들도 재능 기부를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부 사업을 진행해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